자, 여러분이 오늘 유전자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유전자는 글자다. 글자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다? 뜻을 나타내다. 생각을 나타내는 거야.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글자. 여러분. 유전자는 어떻게 생겨났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유전자는 글자란 걸 알았어요.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유전자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어떻게 생겨났을까? 자, 유전자는 글자입니다. 글자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요? 대답 못하겠어요. 글자라는 것은 그래서 유전자 글자를 DNA 서열이라고 부르고 좀 더 정확하게는 염기 서열이라고 부릅니다. 염기 서열. 염기 서열이라는 글자야 이게. 그 글자에 뜻이 나타나 있어. 자, 한번 봅시다. 유전자 지도를 다시 꺼내서 이 보시면 종양 억제 단백질이라는 유전자가 17번 염색체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유명한 유전자입니다. 유전자들이 약 2만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이 유전자는 무슨 물질을 생산해? 사실 유전자가 생산해내는 모든 물질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 근데 이 유전자는 뭘 생산해내느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바로 여기도 유전자에서 그렇죠? 이 유전자는 BRCA1이란 유전자인데 여기에 그냥 유방암 그랬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유전자냐면 여러분의 유방세포가 유방암세포로 변질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물질입니다. 예. 그럼 어떤 사람이 유방암 걸리겠습니까? 저 유방암 방지 물질을 생산하는 저 BRCA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유방암 걸리죠. 예. 하여튼 유전자가 꺼지는 게 이게 문제예요. 유전자는 유방암 안 걸리게 하는 유전자는 이미 다 있어. 여러분 세포 안에 다 입력돼 있다고. 근데 여기 꺼져 버리는 게 문제다 이 말. 그러니까 꺼져 버리는 게 문제니까 어떻게 하면 해결돼요? 켜면 그렇지. 아이고 똑똑하네 그렇죠. 켜면, 켜면 문제가 해결돼요. 자, 그러면, 저, 종양 억제, 저 밑에 거는 유방암을 억제하는 물질이고, 저 위에 P53 유전자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다른 세포들 안에 있으면서 저 종양 억제 물질들을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 세포 안에도 이 P53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술을 자꾸 많이 마시면, 마시면 자꾸 이 또는 간염 바이러스가 많이 활동하면 이 자꾸 정상적인 건강한 간 세포가 암 세포가 되고 싶어요. 자꾸 암 세포로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침에 스트레칭 하니까 기분 좋아요? 예, 왜 그래요?
스트레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럽니까? 호흡. 심호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호흡이 왜 중요해요? 왜 필요해요? 예, 산소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산소 공급을 하려면은 뭐가 발달해야 된다? 모세혈관. 예, 모세혈관이 발달. 그래서 모세혈관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이 근육을 당겨줘야 돼. 그렇죠? 운동 안 하고 스트레칭을 안 하면 근육을 당길 필요가 없고, 근육을 당길 필요가 없으면 모세혈관이 늘어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왜 모세혈관을 늘어나게 해가지고 근육세포나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들에게 산소 공급을 증가시켜야 돼. 산소 공급을 세포들이 못 받으면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다 나쁜 암세포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암세포들이 본래 산소 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발암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정상세포였던 세포들이 암세포로 변질된 거거든요. 이제 그때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됐을 때 그 변질된 이유가 뭐냐면은 암 억제, 종양 억제 단백질이 생산이 안 돼서 그래요. 저 종양 억제 단백질이 계속 활발하게 생산하는 동안, 생산되는 동안에는 절대로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 오셔서 자 외부적 환경이 아주 좋아졌고 공기도 깨끗하고 이제 물 깨끗한 맑은 물 마시고 건강식 하시고 아침마다 스트레칭 하시고 그러면서 심호흡 하시고 예 네, 이러면서 온 몸에 모세혈관이 잘 더 발달하기 때문에 모세혈관을 통해서 산소 공급이 잘 돼. 왜? 심호흡을 하니까. 예. 네. 그렇게 되면 암세포들이 야 이거 환경이 달라지네. 옛날 환경하고 어떻게 다르네. 옛날에는 사람들이요 숨을 안 쉬어요. 숨을 안 쉬고 삽니다. 숨을 안 쉬고 산다는 말은 어떻게 하고 산다는 거예요? 숨을 죽이고 산다. 어떤 경우에 숨을 죽이고 살아요? 기가 막힐 때. 그렇죠? 걱정될 때, 두려울 때, 미울 때. 예. 예. 숨을 죽여요. 심호흡 안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내면적으로 내가 분노하고 증오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다가 숨도 잘 안 쉬어. 어디에 가면 숨이 저절로 쉬어져요.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가면 두 팔이 뭐예요? 자, 벌써 아, 저절로 숨 쉬죠. 그래서 이 진선미가 들어가면 여러분의 호흡도 촉진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하시는 스트레칭이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산소 공급도 잘 되죠. 또 여러분 이제 이 건강식을 하면 음식에 기름기가 별로 없습니다. 기름기가 많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모세혈관이 막혀요. 보세요, 모세혈관이 이렇게 촘촘하죠.
모세혈관. 이 모세혈관은 여러분이 심호흡을 안 하면 차차 퇴화돼요. 예. 네. 그래서 응성해져요. 근데 이제 뉴 스타트를 하면서 아침에 스트레칭 하고 이렇게 기름기 없는 이 건강식을 하면 모세혈관이 참, 모세혈관은 조금만 사용 안 해도 퇴화되고 조금만 사용해도 어떻게 빨리 만들어집니다. 새로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이 이제 여러분이 삼겹살 먹고는 자 본래 삼겹살 먹고 나면 이렇게 돼버려요. 삼겹살 먹었다, 새우 튀김을 먹었다,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서 요게 모세혈관이거든요. 근데 요게 적혈구예요. 적혈구. 정상적일 때. 예. 피가 깨끗할 때. 아마 지금 여러분 피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예. 술 마시고 기름기 많은 음식 먹고 그렇게 되면 피가 끈적끈적해져가지고, 예, 이 적혈구들이 끈적끈적, 서로 끈적거려가지고, 적혈들이 다 붙어버려요, 이렇게. 예. 그렇게 되면, 모세혈관이 막혀요. 예. 모세혈관이 막히면, 산소가 이 막힌 곳마다 산소가 잘 공급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술 한 잔 마시고 뭐 삼겹살 안주 먹고 이러고 하다가 이제 밤에 골아떨어져서 자고 나면 이 모세혈관이 많이 막혀요. 그래서 골이 띵 하고 모세혈관이 막히면 산소 공급이 안 되잖아요.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근육들은 벅적지근하게 아파요. 결리기도 하고 근데 뭐 찍어봐야 전혀 안 나오죠. 왜? 모세혈관이 문제니까 엑스레이 찍는다고 모세혈관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여러분 우리 아주 이 스트레칭 선생님이 아주 좋은 선생님이니까 잘 배워서 여러분 잘하세요.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세포 안에 여건 내부적 환경이 좋아진 거죠. 모세혈관이 늘어날수록. 그러면 여러분의 암 세포들은 암 세포로 좋아서 암 세포가 된 게 아닙니다. 암 세포가 될 수밖에 뭐예요? 없어서. 예를 들어서,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이 폐암에 잘 걸리고,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간암에 잘 걸린다. 라고 할 때, 왜 그러냐면은, 담배를 자꾸 피워대면, 헌신적으로 피워야 됩니다. 담배 피워가지고 폐암 걸리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침 눈 뜨자 말자? 그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밤에 자고 눈 뜨자 말자 뭐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담배. 그 정도로, 밥 먹고 나면 또 막 피우고. 헌신적이죠. 그래서, 그렇게 뭐든지 헌신적으로 하면 성공합니다. 술도 헌신적으로 마시면, 간 세포들이 참다가. 왜? 정상 세포들은 술에 참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술이 들어와도 견딜 수 있는 세포는 변질된 세포라 해야 돼. 그래서 변질이 돼야만 술에 좀 익숙해진 그런 비정상적인 간 세포가 되는 거. 그거를 간암 세포.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간암이 걸리고 간세포가 많이 죽고 그러면 그 사람 술 못 마셔요. 왜? 술이 해독이 안 돼. 왜?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라야만 술을 해독시킬 수 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암세포가 자꾸 생기면 해독을 못 해. 그러면 이제 술 못 먹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술도 헌신적으로 마셔야 되고, 걱정도 헌신적으로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화도 헌신적으로 내야 되고, 네. 미워하는 것도 헌신적으로 미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거꾸로만 해주시면, 네. 암 걸리는 것보다, 암 낫는 편이 훨씬 덜 헌신적으로 해도 돼요. 아시겠죠? 왜 그렇게? 암세포들은 본래 정상적일 때가 그립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기회만 오면 정상적인 세포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세포들이 암세포예요. 그래서 암세포들끼리 모였다 그러면은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암세포 주제가 뭔지 아세요?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정상세포 때가 얼마나 좋았나. 예. 네. 그리고 가고파 이런 거. 네. 그래서 항상 그 T세포에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켜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건강식이 들어오고 외부적 내면적 환경이 변화되기를. 이제 여러분은 오늘 이제 이틀째인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 두경석 씨 노래를 듣고 박수치고 앙콜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야 희망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돼요. 박수 팍 치면 암세포들이 뭐라 그러게? 야 돌아갈 때가 온 것 같아. 야 우리 짐 싸자. 짐 쌀 준비에 아마 됐을 거예요, 여러분. 암세포들이. 예? 예? 그래서 내일도 여전히 뭐예요? T세포 유전자, 꺼졌던 유전자 켜지게 되면 이제 짐 싸고 예. 이제 사흘째, 나흘째가 되면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가자. KTX 표 끊어라. 이제 이렇게 돼서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유전자 지도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렇게 되면 암세포 바로 옆에 이웃하고 있는 정상 그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면요. 이제 암세포 안에서는 이 종양 억제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리고 작동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암세포로 돼. 근데 저 유전자가 다시 켜지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도록 그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그 복구 프로그램도 깔려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재밌는 게 병에 걸려도 낫도록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 이게 놀랍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게.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그 암세포 속에 있던 저 P53 유전자 자체가 깡그리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암세포는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가겠냐 이거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굉장히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바로 암세포하고 접해 있는 정상세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상세포들이 이 종양억제 단백질을 생산해가지고요. 참, 이거 재미있어요. 이 암세포에게 종양억제 단백질을 어떻게 나누어주는 통로를 만들어요. 참 편하죠. 그래서 정상세포에서 만들어진 그 종양 억제 단백질을 암세포 쪽으로 나누어줍니다. 나누어주면 이 암세포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놀라운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유전자에 다 프로그램이 짜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전자만 켜주면 돼. 네. 자, 이런 거는 제가 의과대학 댕길 당시에는 이럴 수가 있다는 사실 몰랐습니다. 이제는 이 유전자학이 잘 발달이 돼가지고 이런 놀라운, 자, 병이 든다면, 내가 무슨 암에 걸린다면, 무슨 당뇨에 걸린다면, 내가 고혈압에 걸린다면, 이게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유전자가 만들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참, 그게 뜻이야. 누구의 뜻일까? 자, 요거를. 그런데, 그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기만 하면 되는데, 켜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에? 켜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생기가 필요하잖아요, 생기가. 그 생기의 본질은 뭐예요? 진선미고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예. 네. 자, 여러분. 여러분, 이런 유전자가 있다는 그 자체, 또는 T세포 속에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그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항, 암물질이라는 물질을 생기게 해주, 생산하게 해주는 그런 유전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전자는 글자다. 글자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날 수 있냐? 우연히, 글자라는 것이 우연히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그건 전혀 없습니다. 글자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뭐예요? 만들어야 됩니다. 컴퓨터 글자 1010을 사용하는 것도 그거 다 과학자들이 뭐예요? 다 그 체계를 만들었어요. 우리 한글, 여러분. 우리 한반도에 사는 우리 민족들이 글자 없이 오래 살았다고요. 세종대왕 때까지. 예. 네. 예. 네. 한 3,000년을 그렇게 살았다. 예. 네. 그러다가 드디어 세종대왕께서 어떻게 해요? 훈민정음이라는 글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그거 만들다가요, 혼났습니다. 왜 혼났게? 명나라가 열받았어요. 왜 열받았어요? 이 조선은 누구의 식민지나 다름이 없었어요. 명나라 식민지나 다름이 없었어. 네. 그래서 우리는 누구 나라 글 쓰고 있었어요? 명나라 글자 쓰고 있었죠. 한자. 그런데 조선의 왕이 우리는 우리 글자 만들겠다. 그러니까 열받아 안 받아요.
그래서 아무도 조정의 어떤 신하도 왕이 우리 고유의 글자 만든다는 데서 아무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예? 왜 그랬게? 글자 만들다가 뭐예요? 나라 망한다. 명나라가 가만 안 놔둔다. 이래가지고 모든 신하들이 다 반대했어요. 예. 그래서 세종이 한글 만드느라고 고생바가지를 했어요. 왜 세종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세종도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하루는 밤에, 이제 서울 장안에 이제 밤에 분위기가 어떤가 해서 이제 야행, 밤에 시찰 나가는 걸 야행을 나갔어요. 나갔는데 저쪽에서 막 시끌시끌해. 그리고 막 어떤 사람 남자가 막 저는 아니래도요. 왜 이래요? 나는 아니래도요. 막 이러고 있어. 그래서 저기를 가보자. 그래서 가보니까 포졸들이 살인범을 잡았대. 그 살인범이 누구냐면 노예야. 노비야, 노비. 노비는 그때 글도 몰랐어. 노비들이 뭐 어떻게 한자를 배웁니까? 그렇죠? 그런데 노비가 왜 잡혔냐, 왜 체포가 됐냐면, 주인을 살인한 죄로 체포가 됐어. 그래서 증거가 뭐냐? 그랬더니 증거라고 내주는데, 이 종에, 내가 누구누구를 죽이고 돈 몇 냥을 받는다. 라는 계약서야. 그게 노비의 뭐예요? 손바닥에 찍혀 있어. 그래서 이게, 네가 돈을 받아. 돈 받은 적 없대! 근데 왜 찍었냐? 무슨 말인지 글자를 봐도 모른대. 근데 무조건 찍으라 그래서 찍었다. 그래서 세종이 그날 밤에, 아하, 이 나쁜 사람들이, 이런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속이고 착취하고, 이렇게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참, 불쌍한 무식한 백성들을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려면은 쉬운 글자를 다시 만들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글자 만들다가는 나라가 망할까봐 세종이 문종, 그 큰아들한테 왕위를 넘겨줘버렸습니다. 네. 세종은 죽기 전에 왕이 포기했어요. 뭐 하려고? 글자 만들라고. 예. 네. 그래가지고, 양위를 하고, 큰아들한테 이제 왕위를 물려주고, 세종은 옛날 그 불광동 가면 진관사라는 소리 있어. 맞아. 그때는 그 산골자 산속이었죠. 요새는 아마 시내가 됐을 거예요. 그죠? 거기 들어가가지고, 사랑하는 신하들, 뭐 신숙주, 뭐 이런, 신하더라고. 숨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예. 예. 그 한글을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IT 강국이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마 아직도 한자를 쓰고 있다면 그 한자 컴퓨터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우린 그냥 탁 치면 되는데 한자 컴퓨터는 그렇게 막 못 쳐요. 또 치다가 또 글자, 이 글자, 이래가지고. 아주 불편해.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글자라는 것은 우연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글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뭐예요? 의도적으로 만들었다. 우리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어떻게 불쌍한 백성들을 사랑해서 이 유전자 글자 염기서열도 만들어진 것임에 뭐예요? 분명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을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 인간을 만든 창조주라고 합시다.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아기 낳을 때 왜 아기 낳아요? 아무 목적 없이 아기 낳은 거예요, 그럼? 키우고 싶어서 낳잖아요, 키우고 싶어서. 아기한테 덕 보려고 아기 낳아요? 아기 기저귀 깔고 좀 먹이고 키우려고 낳아. 키우려고 낳는다는 게 뭐예요? 사랑하고 싶어서 낳는 거야. 요즘 이 세대는요, 젊은 세대는 사랑이 식어져 버려가지고, 애기 낳는 거 취미 없어. 귀찮대. 우리끼리 엔조이 하고 산대. 이 사랑을 준다는 것이,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 이 유전자를 키는 뭐예요? 생기의 본질이라는 거. 이걸 좀 알아야 돼. 그 사랑을 아주 우습게 봐버리는 거야. 이 대한민국 특히. 아시겠죠? 예. 네. 여러분. 귀찮대. 예. 네. 사랑 귀찮아. 그 귀찮으니까 뭐도 안 해, 요즘은. 결혼도 안 해. 다 귀찮아. 예. 이 성경을 보면, 이게 세월이 갈수록 이 세상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유전자가 다 꺼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우울증 환자도 많아지고 환자가 막 많아지고. 네. 이게 생기가 점점 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을 하시려면 마음속에 사랑이 다시 뭐예요? 다시 샘솟도록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제가 강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야만 여러분이 치유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그래서 참 이 재미있는 걸 보면 우리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세포를 만들고 그 세포 속에 그 유전자를 만드신 창조주는 이미 창조, 우리 인간을 만들 때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유전자가 변질돼서 병에 걸릴 거라는 거를 뭐예요?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유전자를 보며 창조주는 얘들이 유방암에 걸릴 거라는 걸 뭐예요? 알았어. 그래서 유방암 안 걸리게 해야지. 그래서 유방암 발생 억제 물질을 생산하는 저런 유전자까지도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꺼버렸어. 어떻게 껐어요? 선택으로 껐어. 무슨 선택으로? 누구누구를 미워하기로. 나쁜 초이스. 그렇죠.
예, 네, 선택이. 자, 자, 이 유전자도 꺼버렸어. 다 우리가 선택적으로 꺼서 그래. 그러면서 결국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을 다시 생겨나게 해서, 자, 올바른 선택만 하면 다시 너희가 생기를 어떻게 다시 생기, 진선미, 사랑을 선택해라. 그러면 꺼져버렸던 유전자가 다시 켜져서 너희는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 그러니까 유전자를 잘 보면 이 유전자는 만들어야만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이 만드 유전자를 만든 존재,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생기를 주는 것을 거부하고 진선미를 선택하지 않고 또는 사랑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기로 선택했고 내가 이제 분노를 선택했고 그래서 잠시 암에 걸릴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생기를 다시 선택하면 진선미를 다시 선택하면 분노와 증오 대신에 사랑을 다시 선택하면 암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를 보면 창조주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나타나 있다 이 말이에요. 유전자에. 그래서 여러분 이 유전자 보면 여기 보면 요 유전자 췌장암 유전자는 너희들이 췌장암 안 걸리도록 해놨다. 이 유전자만 다시 회복하면 췌장암도 낫게 되어 있다. 예. 자, 그래서 다 이런 여러 유전자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뜻이 뭐예요? 암세포가 생기면 내가 T세포를 보내서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이 빨간색 유전자를 내가 준비해놨다. 그 요 유전자가 생기만 받으면 어떻게? 암세포는 죽을 수 있다. 내가 생기를 줄 테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내 사랑을 알게 해 줄 테니까. 아는 것이 생기니까. 힘이니까. 그래서 사랑을 알면 그 사랑 속에 그 생기, 힘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꺼진 유전자가 켜지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내가 암세포를 다 죽이고 너희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유전자 지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박수 반사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네요. 약간 형광등기가 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온 유전자 지도 전체를 보면 하나하나 유전자가 여기 비만 유전자 있죠. 그렇죠? 이 유전자 꺼져버리면 비만이 걸려요. 저게 비만이 안 되도록 하는 유전자야. 예. 그런데 저 유전자 꺼져버리면 비만이 돼요. 그 비만에 걸리더라도, 아, 내가 저 유전자를 꺼서 비만이 됐구나. 그러면 다시, 아, 그 생기, 그 사랑을 받아서 그걸 선택하고, 그걸 내가 받자. 그러면 저 유전자가 다시 켜지면 비만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모든 것이 유전자예요. 우울증도 그렇고.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이 유전자는 글자고, 그 글자는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유전자에 창조주의 뜻이 나타나 있어. 그 뜻을 보니까, 너희들이 무슨 병에 걸리든지 내가 미리 뭐요? 다 치유될 수 있도록 해 놓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잠시 진선미를 선택하지 않고 거짓을 선택하고 화내기로 미워하기로 선택해서 유전자가 잠시 꺼졌을지라도 금방 다시 제 선택을 새롭게 하면 나는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왜? 왜? 나는 너희를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다 읽어보면요. 이게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I love you. 이렇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저께 보여드린, 자, 네 몸에 암세포 이런 거 생길 거 내가 미리 알았다고. 생기면 나는 너희들은 모르고 쿨쿨 자고 있어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암세포를 내가 책임지고 다 암세포를 죽여줘서 너희로 하여금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겠다. 왜? 나는 너희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 놀랍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우리는, 여러분, 사랑 덩어리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우리는 왜 태어난 것 같아요? 사랑 받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성가도 그런 거 있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 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랑을 받는 대신 엉뚱한 걸 자꾸 받고 있어. 그렇죠? 반대편에서.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유전자 자체가 글자이기 때문에 글자라는 것은 뜻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의 뜻이 이 유전자를 만드신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 그 뜻과 일치할 때 우리의 유전자는 다시 켜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라고 뉴스타트에서는 가르칩니다. 왜? 유전자. 그래서 뜻이 변하면 글자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컴퓨터에서 한글 프로그램을 켜가지고 그 한글 프로그램으로 편지를 쓴다, 이 말이에요. 편지를 쓴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 이메일을 보내. 그렇죠? 그거는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나의 마음, 나의 뜻을 멀리 있는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에게 전한다. 그러다가 생각이 변하면 뭐가 변해요? 글자를 다시 쳐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글자라는 것은 뜻이 새로운 뜻이 나오거나 뜻이 변하면 글자는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뜻이
새로운 뜻으로 변한다면 여러분의 유전자 글자도 변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유전자는 뜻의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이 말을 앞으로 제가 많이 할 거예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예. 자, 뜻에 반응하는데 아주 금방금방 반응합니다. 유전자가. 막 한참 오래 있다가 반응하는 게 아니야. 유전자가 뜻에 반응할 때는 어떤 새로운 뜻이 딱 들어가면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자,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까 우리 두경석 씨 노래할 때, 그렇죠? 즉각적으로 엔돌핀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켜져서 박수가 즉각적으로 나온다니까? 그게 유전자는 그 노래 속에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네. 참.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즉각적으로 하는 반응을 반사작용이라고 그러고, 그런 반사작용을 무슨 반사라고 그래요? 조건 반사라고 그럽니다. 조건 반사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유전자는 다 그래서 여러분 좀 스트레스 받아서 기분이 나쁠 때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어떻게 다 보면 또 그 사람 생각나요? 보세요.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하자. 갑자기 엔돌핀 켜졌어. 왜냐하면 옛날에 많이 해봤던 뭐예요. 그렇죠? 그 옛날에 해봤던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꺼져있던 엔돌핀 유전자 딱 팍 켜지죠. 옛날에 아마 되게 들여다봤던 거고 내가 그랬어.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조건 반사라는 것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 레몬 먹어봤습니까? 레몬, 레몬을 깨물어 먹어봤어요. 자, 여러분 입 안에 조건 반사가 생겼죠. 뭐가 나와서 침이 나온 거예요. 벌써, 순간적으로 침 생산 유전자가 켜져 버린 거예요. 레몬이라는 그것이 주는 뭐예요? 뜻. 시큼하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은 뱀 좋아하시죠? 벌써, 이래요. 이거 조건 반사. 그렇죠. 뱀은 싫어. 사진 보내고 이렇게 우리의 유전자들은요 즉각적으로 시시각각 변할 수 있어. 아시겠죠? 이거를 잘 이용하면 암 낫는 거 문제 없어. 아시겠죠? 예, 네. 박수. 예. 네. 네. 즉각적으로. 자. 여러분, 이 조건 반사라는 것이 뉴 스타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 반사를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과학자가 러시아의 유명한 그 파블로 박사라는 분이 이제 했는데, 개를 가지고 실험했어요. 자, 개를 실험실로 데리고 와서, 종을 땡 쳤습니다. 그런데 걔는 지금 현재 이 파블로 박사가 왜 자기 눈앞에서 종을 치는지 그 무엇을 몰라요? 뜻을 몰라. 뜻을.
뜻을 모르면 종소리가 나도 아무 유전자도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뜻을 왜 이렇게 종을 치지? 그래서 이제 종을 이제 땡 치고 그때부터는 맛있는 거 줬어요. 그렇죠. 또 땡 치고 대여섯 번 반복하니까 이 개가 아 뭐를 잡았게? 감 잡았어. 감 잡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다. 종소리가 뜻이 있구나. 우리 박사님이 나한테 뭐요? 맛있는 간식을 줄 때 하는 신호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꾸 반복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종 안 쳐도 돼. 종만 어떻게? 딱 들어도 걔는 그 종소리까지 필요 없어. 뭐만 알면 돼? 뜻 보세요. 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해야 하네. 반응합니다. 예. 네. 자,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3일 하고 났더니요. 이제는 종을 딱 안 들어도 돼. 예. 네. 파브로 박사가 딱 들어오면 걔 지가 종부터 봐. 그리고 벌써 뭐예요? 벌써 엔돌핀 나와 안 나와? 나오고 침 나오고 꼬랑지 흔들리고 예, 뱃속에 뭐예요? 소화물질 나오고 모든 유전자가 왕창 반응을 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어. 예. 그래가지고 이제는 종 필요 없어. 종 필요 없어. 그러다가 이제 나흘째 파브로 박사 탁 오니까 이제는 뭐 종이고 뭐고 뭐 다 생략하고 빨리 간식을 뭐요 달라 이거야 걔가. 그러니까 날짜가 갈수록 유전자가 더 잘 켜져요. 왜? 날짜가 갈수록 뭐가 확실해지니까. 믿음이 확실해져. 그렇지. 이 파블로 박사는 반드시 오면 종 치고 맛있는 거 준다. 라는 것을 믿어. 그래서 이 믿을 때 여러분이 힘을 더 받는다는 것.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넷째 날 파블로 박사 탁 와서 자, 종을 들고 걔는 이제 뭐 당연한 거지 뭐 이제 그렇게 뭐 번거로운 거 뭐 생략하지 뭘 또 아직도 종을 칠락했었냐. 그러면 이제 파블로 박사 땡 쳤어. 그리고 이제 탁 놓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주머니에서 간식을 탁 꺼내는 건데, 딱 놓더니 파블로 박사 나가버렸어. 꼬랑지 막 흔들고 유전자 켜질라 그러다가 뭐예요? 팍 꺼져버려. 이게 뭐야?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유전자 팍 켜지다가 팍 꺼지는 거를 억장이 무너진다. 네? 여러분, 억장 무너지는 일이 많이 생기면 암 걸리는 가능성이 많아요. 예. 네. 예. 네. 그래요. 여러분 돌아보면. 자. 자. 그 다음 날 파브로 박사 또 왔어요. 이제는 이 개가 꼬랑지를 흔들어야 될지. 왜 그래요? 반신
반이야. 그래서 의심이 생길 때는 유전자가 안 켜집니다. 드디어 그날부터 이 개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저께는 완전히 속았는데 오늘 또 나를 농락하러 온 거 아닌가. 그래도 희망은 조금 있어가지고 이때까지는 꼬랑지 막 이렇게 흔들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흔들어? 이랬다가 이랬다. 반신 반의.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해. 보세요. 믿음이 줄어들면 그 힘도 반으로 줄어듭니다. 유전자가 켜질 똥 말 똥. 그래서 바울 박사가 또 땡치고 또 종 놓고 또 나가버렸어. 이제는 열받았어. 아시겠죠? 아하, 지금부터 이 바블로 박사 나를 농락하고 있어. 기분 나빠. 갑자기 뭐요? 그 순간부터 종은 보기도 싫어. 이제 종만 쳐다보면 뭐요? 유전자 켜져 꺼져. 유전자 꺼져 버려. 이때까지는 종만 봐도 유전자 켜지는데 이제는 종 쳐다보면 유전자 꺼져. 그 다음 날 바블로 박사 딱 왔습니다. 와서 종을 딱 들고 칠라 그러니까 걔가 어떻게 할게? 날 농락하지 뭐요? 열받게 하지 말라 이 말. 이제 종만 봐도 열받는다. 아시겠죠? 뭐가 달라져 버렸습니까? 종소리에. 같은 종소리인데 뭐가 달라졌어요? 뜻이 달라졌잖아, 뜻이. 예, 이틀 전까지만 해도 종소리는 너무너무 좋은 뜻이었어. 종소리를 들기만 해도 유전자 켜지는 그런 좋은 뜻이었는데 이제는 종침 열받아. 유전자 꺼져버려. 예. 자, 철저히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는구나? 뜻에 반응하는구나. 캬,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어떤 뜻을 품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여러분의 회복에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서울에 지금 골치 아픈 일이 있는데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뉴스가 잘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는 옛날에 과거에 좋았던 거, 아름다웠던 거, 그렇죠? 감사했던 거. 그런 거를 착 끌어모아가지고 한번 써보기도 하고, 또 잊어버릴까봐 그걸 나중에 또 가끔 가다가 읽어보기도 하고, 아, 이때 참 좋았지. 네? 이런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 좋은 뜻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유전자는 틀림없이 뜻에, 왜? 유전자 자체가 글자이며 그 글자 자체가 뭐예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창조주의 사랑의 뜻이야. 그러므로 여러분도 사랑의 뜻, 그 아름다운 진선미의 뜻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면 유전자가 반응 안 할 리가 없지요, 여러분. 네. 이런 것을 진리라고 그래, 진리. 그러니까 진정한 이치야. 그러나
현대의학은 이런 이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유전자에 대하여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유전자 자체를 깊이 연구하고 있는 그 학자들은 우리의 그 선택이 유전자를 변하게 한다는 걸 발표해 놨지만 실제로 환자를 그러니까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래요. 그걸 알지만은 실제로 환자를 병원에서 보는 의사들 그런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건 학자라 그래요. 혹은 연구가 영어로 하면 researcher라고 그래요. 그러나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은 리서치 연구를 안 하고 맨날 뭐 봐 누구 봐요? 환자를 만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리서처 연구가들이 아니고 학자들이 아니고 임상가라 그래요. 임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임은 임한다라는 거예요. 상은 뭐예요? 무엇에 임하는 게 임상이요? 상은 무슨 상자게? 병상 상자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누워있는 병상에 가서 임해서 환자를 진찰하고 본다. 그래서 임상의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임상의사 선생님들은 이 학자들이 연구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봐서 다 알잖아요. 여러분이 만난 의사 선생님들은 다 임상의사들이야. 그러니까 임상의사도 얼마나 바빠요. 하루에 뭐 그냥 한 시간 안에 환자를 뭐해 뭐 열 명도 보고 뭐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할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맨날 차바퀴 돌아가듯이 뭐예요? 뭐 맨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 저는 그런 거 임상 저도 해봤거든요. 봤지만은 임상 치료로는 유전자를 회복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왜? 유전자 자체가 글자고 그 글자는 뜻이고 그러므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해. 아시겠죠? 그 내면의 환경에 반응한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진선미의 뜻, 사랑의 뜻을 품고 품으면 유전자는 무슨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 조금 반사적으로 반응해요. 여러분이 노력할, 유전자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이 노력할 부분은 뭐야? 좋은 뜻을 선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좋은 뜻을 열심히 선택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좋은 뜻으로 채워주면 여러분의 유전자는 여러분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해서 켜질 유전자는 켜지고 변질된 유전자는 다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